대구 달서구 의회 한 의원이 의회에 출입하는 여기자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요. 가해자로 지목된 구 의원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. 피해 여성 측은 한두 번 있던 일이 아니라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대구 달서구 의원과 한 지역 기자의 대화입니다. 성희롱 발언에 사과하라는 요구에 농담도 못하느냐고 반박합니다. 우리한테 뭐 농담 다 말 수 있잖아요. 비도 아마 그런 건 아니고. 그 주변에 새카만 거를 보면은 꼬박하고 보면은 그 사람 여러 가지가 좀 한다. 그게 아니라 했더니. 이 발언을 들은 사람은 달서구 의회에 출입하는 여성 기자입니다. 이 여성은 구의회에 출입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A 구의원의 성희롱에 시달려 왔다고 말합니다. 가슴 색깔 모양을 봐야 된다. 응? 그리고 배꼽 모양을 정확하게 알고 몸을 한번 다 섞어보면 응? 그 사람의 모든 그 성품이라든지 관상을 다 정확하게 볼 수 있다. 모욕적이지요. 자신뿐 아니라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도 성적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도 털어놨습니다. 의원들 저 다 쓰지도 못한다. 저 몸 안 주마 공천 안 주나. 그걸 발언하니까 개사코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요. A 의원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건 사실 무근이고 오히려 상대가 자신을 이용하려 접근했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비유했는 거지. 직접적으로 그렇게 했는 건 없어요. 법적 조치하겠다. 그리고 의원을 이제 하나의 이제 의원이라 하는 걸 약점을 잡아가 그렇게 하길래 뭐냐면 농담이든 의대든 뭐 그러면 미안하다 내가 이제 사기는 쳤어요. 피해 여성 측은 성희롱 혐의로 A 구의원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.